계속해서 잠언 19장에서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예. 가난하여도 성실히 행하는 자,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비록 가진 것 없다,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정말 성실하고 행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잘 먹고 잘 살면서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는 이야기죠. 3절 보시게 되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그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결정해 놓고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셨다, 그렇게 나를 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그 일을 만들어 놓고서 내가 주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게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5절 말씀 보죠.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참된 증인이 있고 거짓 증인이 있어요. 참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참된 증인이고요. 거짓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전하는 자들이 거짓된 증인이에요. 그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거라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자, 거짓 증인으로 서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전하는 자들은 결코 그 벌을 면하지 못해요. 9절 말씀해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그런 거짓된 증인들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결국은 망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좀잘 기억해 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절대로 거짓 증인이 되지 않도록 입술을 조심해야죠. 8절 말씀 봅니다.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가 복을 얻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지혜를 얻는 자라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것.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내 영혼이 살고자 함이죠. 내 영혼이 살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니까 그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길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선택한 이유는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내 영혼이 멸망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고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을 얻는다는 거죠. 예수를 얻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1절 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노하기를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노하기를 굉장히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욱하면 그냥 확
터트려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사람의 슬기라는 거예요. 내가 노하는 것을 잠시 좀 pause, 즉 다시 말해서 hold 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녹아놔도 그냥 거기서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deep breath 하고 잠깐이라도 hold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슬기로운 거라는 거죠.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13절 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미련한 아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미련하게 행하면 그것은 아비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앙이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그죠? 그런데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자, 이게 뭔 말일까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읽기는 읽는데 무슨 말로 이해를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예.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라는 것은 계속해서 물방울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서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돌도 물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그거 쪼개지겠죠. 예? 자, 그래서 다투는 아내와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투는 아내와 살지 말라. 자, 우리가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15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18절을 한번 보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 그러면 다툼,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죠? 우리가 19장에서 보았을 때 다투는 아내는 그랬어요. 그러면 다투는 사람이 있는 거죠. 다투는 사람. 근데 그 다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분을 쉽게 내는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을 쉽게 내면 다툼을 일으키고,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라는 거죠. 시비가 뭐죠? 시비. 시비가 무슨 말이에요? 시비. 그죠? 시비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 거예요. 틀린 것과 옳은 것,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시비예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를 주장하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뭐가 생긴다? 시비가 자꾸 일어나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것은 결국은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디하게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즉 옳고 그름을 자꾸만 구분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 한번 또 볼까요?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잠언 17장 9절을 한번 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둡 말하는 자는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뭐라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시비를 자꾸 가리는 사람들은 다툼을 자꾸만 일으킨다라는 거죠. 시비를 가르기보다는 허물로 덮어주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는 어디서부터 왔죠? 시작이. 그죠? 내 기준 아담 시대로서부터 온 거잖아요. 그 뱀이 하와에게 주었던 것이 그거였잖아요. 그죠? 너는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되니까 그 내 마음의 기준을 통해서 자꾸만 선과 악을 가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비지를 가르는 거죠. 옳고 그른 것을 가르는 것. 그죠? 근데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의 대상이요. 그죠? 또 용서의 대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시비의 대상으로 자꾸만 삼죠. 옳고 그름.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한 말이 옳으냐 내가 한 말이 옳으냐. 네 생각이 옳으냐 내 생각이 옳으냐. 자꾸만 주장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좀 앞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잠언 2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9절 한번 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즉 다시 말해서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살기보다는 차라리 다툼을 갖지 않고 움막 집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서로가 옳다 그르다를 막 시비를 가르면서 큰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조그만 집에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주는 그러한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죠.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한번 이번에는 27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7장 15절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아까 우리가 봤던 말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시비를 가르고 자꾸만 다툼을 일으키는 여자는 어떻게 된다? 결국은 돌이라도 패이게 만들고 그것을 깨트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죠? 관계를 깨트리고 서로의 사이를 깨트리고 모든 것을 깨트리는 관계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번에는 야고보서로 한번 가서 봅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절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뭐라고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곳은 무엇이 원인이라고요? 싸우는 정욕. 그러니까 나의 정욕으로부터 그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툼은 괜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정욕. 내가 옳다, 네가 그러다라는 것을 가르기 위한 내 마음의 정욕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신이 잘못했어. 또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싸우진 않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다툼이 시작되죠. 근데 그것은 결국은 시비를 가르기 위함이요. 결국은 내 정욕 때문에부터 그 다툼이 시작되고 그 다툼으로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깨어지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속한 교회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여자죠. 이 교회가 잘못된 시비의 가름으로 교회를 쪼갠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교회가 쪼개져 나갔나요? 수도 없이 쪼개져 나갔어요. 너의 옳고 나의 그름, 나의 아니죠. 나의 옳고 너의 그름을 가르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교회가 깨져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일일까요? 결코 아름다운 일은 아니죠. 그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의 여자로서, 교회로서의 여자. 가정에서의 또 여자. 왜냐하면 가정에서의 여자도 마찬가지의 관계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또 여자고, 같은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아담에게 땅을 갈도록, 평생 동안 땅을 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땅을 갈지 않고 그냥 빈둥빈둥 놀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땅에서 얻은 소산이 없어서 아마 굶어 죽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나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일이라 그랬어요. 그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셨구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일을 함으로써 뭐를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거꾸로 됐어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일을 하셨는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느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굶어 죽는 거죠. 네? 일을 안 하면 하나님도 알수 없고 나도 알수 없고 굶어 죽죠.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 요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희망을 두고 있어요. 누구에게? 예. Sons of God,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를 징계하세요. 근데 어때요? 완전히 죽여버릴 생각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고 하죠.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현대에서 말하는 것이 뭐죠? 자식을 징계하지 말라. 사랑한다고만 얘기해 줘라.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징계를 하되 죽일 만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도록. 왜?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희망이 없다면 예,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마음의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예,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때때로 이런 기도를 부탁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이런 조건도 가능하고 저런 조건도 가능하고 하나님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할 때도 많고 또 그런 기도를 부탁받을 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시냐고,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놓였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9절 말씀.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마음이 정하다. 나는 죄에서 깨끗하다 할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야. 의인은 없나니 단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계죠. 게으름 부리지 말라고.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무엇보다도 세상의 금보다도 진주보다도 뭐가 더 귀하다? 지혜가 귀하다. 그죠?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라는 거예요. 예수를 담은 그 입술이 더욱더 귀한 보배라는 이야기죠.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 십계명 가운데 세 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네 번째 계명은 뭐였죠? 안식일에 관한 예?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었죠? 네 번째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다 사람에 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거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라고요? 이 땅에서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식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하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저주하는 자는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이야기죠.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원수 갚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거예요. 왜? 나는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자시지 내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자, 아까 드렸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예요.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래요. 사람의 영혼은 그러니까 꺼지는 거죠. 그죠? 꺼지는 등불이에요. 그러나 빛을 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니. 그렇죠?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예, 매를 들라는 거예요, 말라라는 거예요. 예, 매를 들라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에 맞는 말인가요, 안 맞는 말인가요? 전혀 안 맞는 말이죠.
예?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죠? 그 아동 심리학으로 가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면 이건 아동 학대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매를 들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를 들듯이 자식도 매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를 들지 않는 것이 그 자식을 망하게 내버려 두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다윗의 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야? 내가 하는 행동은 남들에 비해서 의로운 것 같고, 그죠? 또내 주변에 보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천국 가지 않으면 누가 천국을 가요?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러나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의 행위가 정직해 보여요. 의인으로 보여요. 그러나 다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인은 없나니 단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비를 가른다 그랬어요. 시비를 가른다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가른다라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는 잘못했어? 나는 잘했어. 내 생각은 옳아, 네 생각은 틀렸어. 너의 말은 틀렸어, 내 말은 옳아. 너의 행동은 잘못돼서 내 행동은 옳아. 라고 시비를 가를 때 그것이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분열이 시작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행위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시비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으니까.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으니까. 그죠? 그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행위가 옳다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내 행위가 옳아. 내 말도 옳고, 내 모든 것이 다 옳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19절 보죠. 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예, 이제는 움막도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 사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비를 가르고 다투는 여자와 사는 것이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그런 사는 광야에서 사는 것이 다툼을 일으키는 여자와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어요. 그죠? 귀한 보배, 예수죠? 기름이 있어요. 예? 근데 미련한 자는 이런 걸다 삼켜버려서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여자들도 나가서 일해야 되겠군요. 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 나가서 돈 벌으라고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에.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말씀은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풍성해지지 않아요. 내가 가진 물건도 마찬가지야.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절대로 풍성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베풀면 베풀수록 풍성해져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베풀어야 돼요.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풍성해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에요.
복음은 절대적으로 베풀어야 돼요. 내가 가진 어떤 물질적인 축복도 베풀어야 돼요.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당연하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제가 민수기를 다루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또 신명기를 다루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나가서 전쟁을 해요. 근데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산 위에서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느냐가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르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모세가 손을 들었느냐 내렸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졌지,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략을 가지고 얼마나 용감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느냐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전쟁에 나와서 싸가는데 그것이 승패를 가르지 않는다면 그럼 뭐하러 내가 나가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모세가 지팡이 들고 있으면 되지, 뭐하러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승패는 내가 가르겠다라는 거죠. 너는 네가 할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것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게으르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나는 충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맡은 바를 충실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22장. 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죠. 그죠? 마땅히 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대요. 맞는 말인가요? 어렸을 때 복음을 막 가르쳤더니 아이가 예수를 안 떠나나요? 예? 그건 뭔 말이에요, 이게?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막 다 떠나. 뭐예요, 이거? 이런 거죠. 예? 내가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질문하면 또 잘 모르겠는 거. 실제로 그런가? 실제로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복 예수에 대해서 막 전해줬는데 진짜로 안 떠나는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본 것은 오히려 떠나는 애들이 더 많다라는 거.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뭔 말인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떠날까요, 애들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예. 예. 그러면 현실 속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오히려 이런 말을. 현실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예수죠. 예, 물론 예수예요. 마땅히 행할 길은 예수예요. 예. 근데 우리가 예수를 가르쳤는데 떠나는 건 뭐냐라는 거죠.
언젠가 다시 돌아와요? 진짜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이 글을 읽고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두고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내 경험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마땅히 행할 길. 그러면 난 예수를 안 가르친 건가? 예수를 가르친 것 같은데. 왜 떠날까?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답이 아직 없어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도 답변이 없는 말씀입니다. 10절 봅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쉰대요. 그러면 다툼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거만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요, 거만한 자요. 아, 말이 많죠. 다툼을 일으키는 자에 대해서는. 그죠?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대요. 그만 이제 싸우게 된다는 거죠. 15절 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예.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징계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징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징계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매질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예, 죽기 전까지 때리셨나요, 안 때리셨나요? 예, 하나님이 하신 방법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곱게 맨날 사랑한다라는 말만 전하는 것이 결코 옳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요즘 같이 이랬다가는, 예, 어떻게 되겠어요? 예, 경찰서에 끌려가요. 그죠? 그죠? 아동학대로 경찰서에 끌려가요. 이렇게 하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아동학대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두들겨 패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요즘에는 그것에 대한 구분이 없어졌죠. 희망을 갖고 사랑하니까 때리는 것과 그냥 무차별로 때리는 것과에 대한 경계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실제로 이게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막 그냥 신경질나서 두들겨 패는 건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그냥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을 징계하는 것도 때리는 것도 이제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삐뚤, 빼뚤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지 못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곱게 자라는 아이들보다 삐뚤, 빼뚤 자라는 애들이 훨씬 더 많죠. 그죠?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예.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죠.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뭐를? 지식을. 지혜를. 그죠? 지식과 지혜를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라는 거죠. 그럼 뭘 보존하라는 거야? 예수. 예?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무슨 얘기야? 전하라는 거죠. 입술로, 그 입술로. 내 안에 품은 그 지혜, 내 안에 품은 지식을 내 입술 위에 두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21절.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자,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냐.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진리를 보내는 자. 내가 보내는 자죠. 그러니까 회답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또 전하게.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예, 노를 품는 자 사귀지도 말고 울분을 품는 자 동행하지도 말래요. 왜?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니까. 그죠? 노를 품는 자, 울분을 하는 자.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노를 품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노를 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더디하라 그랬죠. 더디하라고. 그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화가 확 날 때 그냥 퍼붓지 말고 deep breath. deep breath.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나요? 안 되죠. 화가 확 나는데 그게 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한마디 확 던져주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의 심정인데 그거 막 그게 이렇게 막 천천히 오기보다는 주로 이렇게 막 한 번에 확 와가지고 그냥 확 분이 확 일어나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예? 내던져 버리잖아요. 내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아무리 뭐 딥브레스고 뭐고 나 예.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내 자신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나의 본질이고.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시비를 가르고 또 다툼을 일으키고 이게 더 빈번하죠. 그죠? 훨씬 더 빈번해요. 시비를 가르고 화를 확 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자신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그게 컨트롤이 잘 안 돼. 화가 나. 막 한번 퍼주고 싶고 예? 시비를 가르고 싶고 자꾸 막 그런 마음이 확확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아, 나는 결국 이런 존재구나.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결국은 내가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거를 참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저는 100번을 노력해도 안 되네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기로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제가 예,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러니까 아 그럼 참아야 되겠다. 아 참으라고 가르치는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건 내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요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이 어떤 거였죠? 요거였죠. 그죠?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려요. 그런데 안 죽여. 안 죽여.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도. 예? 왜? 그에게 아직도 희망을 품고 있고 아직도 스올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 죄인을 바라보고 있으면 형통하는 것이 막 너무 잘 보이죠? 예? 죄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할 뻔했어요?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이를 때에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나는 맨날 두들김을 받고 맨날 어려움을 겪고 이런 풍파를 당하는데 왜 저것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살아가나. 그죠? 그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끝에 가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들이 형통함이 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예,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예,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바른 길이 어디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길이죠. 바른 길. 그렇죠?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것을 탐하고 먹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만 탐하지 말라. 왜 육체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만 노력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말라라는 거야. 아, 그러면은 식탐하는 사람하고는 뭐 절대로 사귀면 안 되겠네. 예.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단지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육체를 채우기에만 급급한 사람들하고는 될 수 있으면 어울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뭔 소리예요? 죽게 기쁘게 하라는 거죠. 주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죠. 30절부터 봅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뭐가? 재앙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어떤 자예요? 술 취한 자죠. 술 취한 자의 모습이죠. 예.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 이것을 받아 마시라 그랬잖아요. 예? 그건 뭐예요, 그거는? 예수의 피였잖아요. 예? 예수의 피였잖아요, 그거는.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술을 탐하는 자들에 대한 교훈이죠. 24장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집은 어디다 쌓아야 된다고요? 반석 위에. 그죠?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예수 위에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라는 거죠.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성경을 계속 보시게 되면요. 무슨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느냐면요. 불구덩이에 던져진 그 숫덩이를 빼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숫덩이를 지금 숫덩이는 뭐예요 지금? 불에 던져진 거죠. 불에 던져진 것도 건져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끝까지. 제가
우리가 스가랴서 한번 3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는 천사 곁에 섰더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지금 던져졌어요. 그래서 불에 지금 그슬린 나무 던져졌는데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유다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유다서는 1장밖에 없죠?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러워진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무슨 말이에요? 불에서 던져져서 끌리는 다 나무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아 이거 던져졌는데 그냥 뭐 그냥 버려버려 그냥. 예?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예,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보다 보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악한 것들은 다 죽여버리는 게 하나님의 또는 아버지의 마음인가요? 어떻게 해서든 살리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단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것을 구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보시고 또 그런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어요. 그죠?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할 때 다루겠다고 했던 말 가운데 구원에 관한 것을 내가 나중에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성경을 끝까지 다 보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 깨달으시면 이 말을 이해하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는 지옥에 가는 것을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그죠? 자 그러면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 옥에 가셔서 노아의 때 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왜 전파하셨을까요? 아니 지금 수월에 빠졌는데 뭔 구원이야? 다 죽었는데 무슨 구원을 가서 하시겠다고? 네? 이제 이게 마지막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버지는 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어떨까요? 죽어서 끝났는데 그 구원하실까요? 그것을 구원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구약도 끝내고 신약까지도 쭉 보면서 이제 그걸 알아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진짜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그 부분을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불구덩이에 그 던져진 그 끌린 나무조차도 끄집어내서 구원하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절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행위대로 마지막에 보응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죠? 16절 봅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라. 왜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날까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죠. 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30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자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경고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생을 밭을 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좀더 자자, 좀더 쉬자. 예, 자꾸만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일을 안 하는 자. 그냥 단순하게 돈을 벌러 일을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거를 게으르게 하는 자 그것을 하지 않는 자 마찬가지죠. 25장 6절부터 봅니다. 왕 앞에 스스로 높은 치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한번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한번 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와 차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서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과 같은 이야기죠. 그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자, 26장 넘어갑니다. 12절 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 그런 자에게는 어때요? 이게 무슨 말씀과 비슷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과 비슷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한번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뭐예요? 세상의 지혜죠. 이것은 예수를 지칭하는 지혜가 아니야.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그죠?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얻는 공부에서 얻는 지혜죠. 그죠? 아니죠.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면서 지혜롭다 생각하고 지혜를 익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지혜는 세상의 지혜. 내가 지혜롭다 하나 미련한 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멸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 오히려 내가 그런 지혜가 없다 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않으니까. 그죠?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거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죠. 게으른 자. 우리는 게으른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유, 저는 그 정도로 게으르진 않아요. 예? 그 정도로 게으르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열심히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22절,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죠?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말을 전하는 사람들인가요? 기쁜 소식을 많이 전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뭔가가 안 좋은 것을 이렇게 꼬집는 사람들이 대부분인가요?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예, 안 좋은 말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남의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하기보다는 안 좋은 소식, 그리고 흉 같은 걸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은 좀, 약간 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 일은 약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약속돼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안돼 있는 걸까요? 내일이? 둘다 약속 안돼 있어요. 둘다 약속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믿는 자도 데려가실 수 있고요. 안 믿는 자도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죠? 안 믿는 자에게만 속한 건 아니에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내 입술로 자기 자 잘났다고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죠.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교만하지 말고. 교만은 예, 패망의 앞잡이죠.
패망의 앞잡이죠, 그죠? 예. 5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면책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란 이야기예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하는 것이미,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작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러 뭐라 그랬죠? 너희는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예, 아름답다 그랬어요? 안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답다고 했죠, 그죠? 그러나 예수를 팔아먹었던 유다는 예수께 입맞춤을 해줬죠. 그러나 그 입맞춤이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라 예수를 팔아먹는 입맞춤이었죠. 그죠? 그것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는 거예요. 11절 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예, 뭐를 얻어요?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지혜가 있는 자가 주를 기쁘게 해요. 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죠?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그죠? 27장 15절은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이고요. 28장으로 넘어갑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할까요? 내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죠?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진짜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 가짜로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 말고 진짜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이 소망을 둔 사람은 두렵죠. 죽음이. 그죠? 9절 말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기도는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나는 죄 없다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나는 죄인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에게 구원이 있죠. 그죠?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못 믿는데 누구를 믿겠어요? 내 남편을 믿겠어요? 내 친구를 믿겠어요? 내 부모를 믿겠어요? 내 자식을 믿겠어요? 내 친구를 믿겠어요? 내 이웃을 믿겠어요? 누굴 믿겠어요? 네. 네. 믿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내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믿겠어요? 그죠?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당연하죠. 지혜를 얻은 자는 구원을 얻죠. 예수를 얻은 자는 구원을 얻게 돼 있어요. 29장 의인은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의인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요. 그러나 악인은 그것을 알아줄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나요? 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사정을 아셔서 구원을 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9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그건 뭔 말일까요? 자, 지혜 있는 자, 예수를 가진 자죠. 지혜 없는 자, 예수가 없는 자죠. 예수가 있는 자와 예수가 없는 자가 서로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없다 다툼을 하면 거기서 아, 그렇지. 안 믿는 자가 예수는 있습니다라고 한다라는 거야, 안 한다라는 거야? 안 한다라는 거죠. 안 한다라는 거예요.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를 전하고 지식을 아무리 전해도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겠네요. 미련한 자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겠네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예,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어요. 그러나 햇볕은 공평하게 악인과 의인에게 같이 주시고요. 비도 같이 주세요.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주세요.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 하시는 일이시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채찍과 꾸지람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자식에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죠. 그러나 여지까지도 기쁨을 주지 않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왜? 희망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19절.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아이에게 좋은 말만 해준다고, 사랑한다고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늘,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 사람이 두렵고 사람을 믿는 자는 올무에 걸리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는 자는 안전하겠다는 얘기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아까 우리가 했던 이야기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시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이루어진다라는 거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이야기죠. 30장.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거 보면 무슨 뭐 말씀 생각나는 게 있나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던 말씀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존재가 뭔지를 깨닫게 된 사람은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옳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존재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고 보잘것없는 존재고 자기가 얼마나 쓸모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 존재가 어떻게 돼요? 점점 이렇게 예, 작아지죠. 내 스스로의 모습이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너무너무 정말 작아 보여요. 원래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는 다 어땠느냐면 내가 이루어 놓은 무언가에 대하여 내가 뭔가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자신의 존재는 흙의 먼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다라고 자꾸만 주장하지 말라고 제가
수백 번도 얘기했었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서 빠져나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4절 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서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시나요? 아시나요 혹시? 예, 예수죠. 예. 이것에 대한 질문은 질문의 답은 예수예요. 6절 말씀.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갖다 붙이라 그랬어요? 갖다 빼라 그랬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씀에 살을 자꾸만 붙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드러내 보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낼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적으로 진리고 그 자체적으로 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내 생각 자꾸만 갖다 붙이지 말고, 내 주장 갖다 붙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것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에 무슨 뭐 락카펠러가 뭐 어땠느니 저땠느니 무슨 뭐 누가 어쨌느니 저쨌느니 뭐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만 뭐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그냥 그 있는 상태로 완전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자꾸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가지고 전하세요. 말씀이 있는 것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그냥 설명해 주는 것으로 그냥 더 이상 뭐 갖다 붙이지 마시라고요. 8절 너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내용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한 달 양식, 1년 양식, 10년 양식을 주옵소서. 그죠?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거잖아요. 내가 은퇴를 해도 아무 일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축복해 주옵소서. 예? 로또가 맞아가지고 평생 동안 일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 이게 기도예요? 예?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응되는 그런 기도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는 거죠. 혹 이야기가 나오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죠. 왜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허락해 달라고 하는지. 12절 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하는 자아가 어떻다라는 거야. 네, 자기가 더러움이 있는 줄 모르고 자기는 깨끗하다, 의롭다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죠. 시비를 가린다. 네, 시비는 왜 가리는 거야? 나는 Y시고 너는 블랙이니까. 그 시비는 간단해요. 나는 Y, 너는 블랙이니까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는 거야.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요거는 참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내 스스로가 다루기 힘든 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식과 부모의 관계, 또내 이웃과의 관계, 내 일하고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 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죠? 19절,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예. 왜? 자기가 깨끗하다고,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눈꺼풀이 올라갔는데 어느 정도로 올라갔어요? 너무 올라가가지고, 너무 올라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죠? 예.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다오, 다오가 뭐예요? 예, 그죠? 다오, 다오. 내게 달라는 거죠?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조카인 줄을 알지 못하여 조카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옷이 있나니, 곧 수월과 아기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조카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맨날 달라달라. 맨날 달라달라.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뭐 한다고요, 맨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예? 주로 많이 나오는 기도가 그러죠. 뭐, give us, provide us. 주세요. 예, 거의 가장 주된 동사가 그거죠. 달라라는 거. 그죠? 다오, 다오. 자, 마지막 장, 31장으로 갑니다. 아, 드디어 이제 끝이 보이네요. 자, 우리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현숙한 아내. 현숙한 아내가 도대체 어떤 아내일까요? 제가 가끔, 남자 청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합니까? 현숙한 여자와 결혼해라. 아, 현숙한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입니까? 잠언 31장을 좀 읽어봐라. 잠언 31장이 뭐라고 현숙한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한번 봅시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 널리 깔렸다라는 얘기예요. 귀하다는 얘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있을 것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된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선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나는 현숙한 여인이다. 어떠세요? 나는 현숙한 여자다? 나는 현숙하지 못한 여자다. 그럼 뭐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해놨을까요? 네, 맞죠. 이 현숙한 여인은 결국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 현숙한 아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가족을 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왜 남편을 허락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관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현숙한 여자는 결국 이스라엘을 칭하기도 하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의 가장 작은 스케일은 뭐예요? 가정에서의 아내의 역할이에요. 가정에서의 아내의 역할. 엄청 힘들죠. 그죠? 남편에게 맡겨주신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예. 왜? 남편에게 맡겨주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예?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거의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거는. 예? 예. 그래서 여자들은 훨씬 더 교회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훨씬 더 교회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자기가 그런 경험을 너무도 쉬지 않고 하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안 그래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은 정말 마음은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먹은 대로 순종이 안 돼요. 그죠? 순종이 안 되니까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싸우게 되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밉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잘안 되고, 그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겠죠. 아, 교회가 이런 모습이구나.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리고 또 작게는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오히려 여자들은 훨씬 더 쉽게 그것을 이렇게 릴레이트 할수 있죠. 왜? 자기 삶 속에서 그걸 매일같이 경험하니까. 때때로는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내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일 때도 있어요. 순종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종하는 때보다 화가 나고 마음에 안 들고 밉고 이럴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내가 남편의 관계 속, 내가 남편을 향한 그 관계 속에서 교회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이런 모습이 참 완전하지 못하구나. 너무나 부족하구나. 나는 잘안 되는구나. 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아내 된 우리에게도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인간이라는 게 결코 안 되는 존재구나. 왜? 내 남편을 바라보니까 예수같이 행동해요? 예? 예수같이 행동해요? 안 되죠. 예수는커녕 관, 예. 발톱에 때만큼도 안 되죠. 그죠? 왜?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이런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순종이 돼요, 안 돼요? 그나마 예수님 같으면 순종을 어떻게 해보겠어? 그죠? 근데 예수 같지 않잖아요. 근데 순종하래. 뭐 불공평하잖아. 예수가 같아야 뭐 순종을 하지. 예수 같지도 않은 이런 인간한테 순종하라고 하니까 이게 순종이 돼야지 도대체. 안 돼요. 근데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여인은 아주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흔히 깔려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값진 진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어요. 잔업이 핍절하지 않고요. 그 남편과 그 가정이 잘 운영이 돼요. 왜?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자, 그러면 이 아내는 부지런히 일하는 여자죠.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고, 사업을 확장시키고, 장사가 잘 되는 것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켜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베푸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죠? 자기 것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여인이에요. 그죠? 자기 집 사람들은 다 무슨 옷을 입어요? 홍색 옷을 입어요. 왜 홍색 옷을 입었을까요? 예수의 옷을 입었죠. 예수의 옷을 붉은 빛 옷을 입었어요.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해. 왜? 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자, 우리 성막 배울 때 무슨 무슨 색깔을 사용하죠? 청색, 홍색, 흰색, 자색. 예, 요네 가지였죠. 그죠? 자, 청색, 홍색, 자색, 흰색이었어요. 그죠? 세마포 색깔까지 해서 네 가지가 있어요. 그죠? 홍색 옷을 입고요. 세마포 흰색이죠?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죠?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죠?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배로 지은 옷은 배옷은 어떤 걸 상징하죠? 그렇죠. 배옷은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죄를 자복할 때, 회개할 때 입는 옷이 배옷이죠. 그죠? 그래서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자, 우리 한번 역대상 한번 가서 볼까요? 역대상 1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25절부터 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며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뭐가 있다고요? 존귀와 위엄,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다시 잠언으로 돌아와서 뭐 한다고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내의 법을 말하며,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요한계시록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을 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뭐라고요? 능력과 존귀. 그죠? 능력과 존귀.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죠.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예수가 칭찬하는 거죠.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예, 덕행을 행하는 여자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여자들보다 뛰어나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선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칭찬을 받죠. 근데 우리가 잠언 1장으로 한번 다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잠언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한국말로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는데 영어를 한번 보세요. The Proverbs of Solomon, son of David, king of Israel라고 돼 있어요. 순서가 어떤가요? 예? 솔로몬이 먼저 나와요? 자, 그럼 제일 첫 마디가 뭔가요? 예. 잠언인데. 한국말하고 좀 반대죠. 그죠? 자, Mislay, Solomon, Ben, David, Melech, Israel. 요게 원문이에요. 자, Mislay가 뭐냐면 잠언이란 뜻이에요. 예? 잠언. 잠언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예? 경계의 말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 잠언이라는 말은 예? 경계의 말,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Parable, 비유, 또 같은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죠? 말이에요. 잠언 말이에요. 경계하는 말이기도 하고 parable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잠언의 시작은 말이에요. 첫 마디가 말로 시작해서 31장에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맨 마지막에 끝이 어떻게 끝나요?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영어로 한번 볼까요? 'Giver of the fruit of her hands and let her works praise her in the gates'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히브리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테누 라 미페 페리 야데하 웨할루 하 베세라임 마이세하 그랬어요. 마이세하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work라는 거예요. deed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행함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말로 시작되어서 행함으로 마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로 시작해서 말과 행동이 같이 가요. 말과 행동.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그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행함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부, 그 신부는 부지런히 일하는,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고, 그죠? 자기의 가족을 늘 신경 쓰고 베푸는 자고, 자기의 가정에 모든 이들을 홍색 옷을 입히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혀요. 예수로 가득 채우는 사람이죠. 그런 여인.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자는 어떤 자? 말과 행함이 같이 가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히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지혜를 얻을까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죠? 지혜라는 것이 예수라고 말씀드렸고, 지식도 예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잠언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잘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이나 또는 뭐 코멘트 있으십니까?